한 선수의 금메달 획득으로 우리 올림픽 선수단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심권호. 대한민국 레슬링 역사의 전설적인 이름이다.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모조리 석권하고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올림픽에서조차 2연패를 거두었다. 그가 세계 정상에 군림했던 기간은 자그마치 10년. 심지어 이 모든 업적을 두 체급에서 이뤄냈기에 한국인 최초로 명예전당에 헌액되는 영예까지 누리게 된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나날로부터 20년이 지나버린 지금, 그는 흐르는 세월과 함께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으며 점차 왜곡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의 자취를 찾아 나섰다. 이미 수도 없이 알려졌던 전설 심고로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다. 여지껏 단한 번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 심고로를 만나고 싶었다. 경기도 성남시의 어느 한 골목.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어르신. 이분이 바로 레슬링계의 전설 심건호의 어머니이다. 50년째 아들과 한 집에서 살고 있다. 그 아침으로 그 육개장 산소 끓여갖고 딱 냉동실에 그런 걸 좋아하니까 넣어놨다가 그냥 먹을 때 그냥 딱 데워주고 그래.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해요. 찜찌개 좋아하고 국 같은 거, 뭐 육개장 같은 거, 공국 같은 거, 고기 종류를 좋아해. 아, 다 잘 드시네요. 다 좋아해. 심건호 선생님 레슬링 하기 전에 어떤 장래희망을 가지면 좋겠다 했던 게 있었나요? 없어요. 처음에는 태권도 했었는데 태권도도 국민학교 때 펄펄 날아다녔고 또 유도를 했는데 유도에서도 펄펄 날아다녔고 그냥 잘해요. 좌우지가. 그래갖고 그냥 중학교 가갖고 레슬링부에서 뽑아가서 그대로 내실은 중학교 때부터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엄청 강해요, 의지가. 아, 어릴 때부터? 그렇죠. 좀 남달라서. 장가나 갔으면 좋겠는데 장가를 안 가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아, 장가 그거, 가시길 원하시죠, 아무래도. 아, 그렇죠. 혼자 네. 사는 것보다 나이 먹으니까 이제 아. 배우자가 있으면 좋지만은 네. 이제는 가라 소리는 안 해. 또 강요는 안 해. 그냥 즐겁게 살으라고 그래. 각종 불화설과 건강 이상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소문들은 과연 사실일까? 몇 년간 잠적 중인 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일어나 계셨네요. 아, 저는 네. 거의 한 6시에서 7시 사이면 일어나요. 아,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네. 샤워하고.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네요. 그게 생활이었어요. 이게 선수 때는 네. 맨날 6시였고 생활이 네. 그런 패턴이 돼 있으니까. 13년간의 선수촌 생활, 몸은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네. 네. 어, 원래 뭐 하고 계시던? 아, 지금 네. 저는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네. 책이나 네. 드라마나 이런 미니 시리즈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네. 뉴스를 되게 많이 봐요. 어제 코로나가 어떻게 걸렸나. 아, 그래가지고 진짜. 아, 예.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일단은 있다가 네. 이제는 시간 맞춰가지고 오늘은 이제 무슨 일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 오늘 네. 저 일 하루 스케줄은 네. 뭐냐면은 11시에 저 후배 체육관에 네. 그 가서 운동을 하고 레슬링이요? 네, 레슬링 체육관.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레슬링이 제일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운동보다 레슬링이 제일 쉬워. 난 재밌어서 쉬운 건가요? 아니면 쉬워서 재밌는 건가요? 이기니까 쉬워요. 아. 이기니까 네. 재밌는 거예요. 아. 지면은 죽는 거지. 아, 그죠. 그러니까 시합, 저도 그래요. 시합 때 시합 지잖아요? 네. 그럼 온몸에 몸살이 나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 지는 게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진짜 한 2, 3일 알았나? 승부욕이 엄청나시군요. 그만큼 네. 모르겠어요. 몸에 뭐가 좀 안 맞았었나 봐요, 그때는. 패배 자체가 몸에 안 맞았던 거네요. 그죠? 원래 좀 집에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 타입이신가요? 워낙 이게 솔로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까 그게 네. 만성이 돼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편해요. 나중에 진짜 옆에 누가 있으면은 네. 잠을 못 잘 것 같은 느낌. 아,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독방 생활을 솔직히 네. 태능에서도 그랬고 혼자 생활을 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시는 여성분이 나타나신다면
그래도 여전히 혼자가 편하신가요? 아, 그럴 때는 네. 충성을 해야죠. 잘 안 죽고 잘 살아. 길게 나. 나 생명력이 남아네. 아, 이게 작년에 저기 밑에서 사왔는데 잘 크더라고. 솔직하고 자유로운 성격으로 방송에서 활약하였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왜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레슬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동 방법이 좋긴 좋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제가 저만의 스타일로 이게 가르치고 있어요. 맨날 운동했던 놈들을 키우니까 그런 것보다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좋아지는 그런 운동을 이제 약간씩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레슬링으로서 지금 가는데도 거의 일반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거였다. 여기 보면 근데 약이 있네요. 아, 이거는 네. 저 영양제예요.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한다. 시계도 굉장히 많네요. 아, 더 있었어요. 근데 뭐 망가지고 누구 또 뭐 선물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또 뭐 시간 지나면은 어차피 쌓이기 때문에 뭐 해가지고 지금 저쪽 방에 들어가면 더 쓰러져요. 아, 또 뭐가 있나요? 한번 갔다 오세요. 알겠어요. 저쪽 저 옷방 있어요. 어떻게 와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굉장히 많네요. 저 올림픽 패치도 막 박혀 있고. 이거는 이제 올림픽 때 입었던 옷들. 올림픽이 단복이에요, 단복. 이게 96년도. 그렇죠? 아, 금메달 땄었던 애틀랜타. 예. 모르겠다. 아. 아시안 게임 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아, 이 그랜드슬램을 함께 했던 네, 옷들이네요. 네, 맞아요. 이만큼이 네. 제가 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요. 지금 군복도 있네요. 예? 네? 이게 동생 네. 거. 저는 안 갔죠. 아. 이게 네. 정말 보물찾기예요, 지금. 오. 막 이게 거의 20세기 때 옷이에요. 다. 아, 와. 저기 사이클도 있고. 아, 와. 저거는. 사이클 좋아하시나요? 아, 가끔 가다가 이제 탔는데, 심심하면은, 네. 갑자기 이제 집에서부터 평창까지. 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한 18시간 걸리더라고. 아. 한 18시간 걸리더라고. 아, 전화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070. 아, 070. 지금 또 대화하면서 눈에 띈 게, 저 철장은 또. 아, 제가 이제 동물, 네. 저 뭐냐, 다람쥐를 좀 키웠었다가. 다람쥐요? 네, 다람쥐를 키웠는데 도망갔어요. 아, 야생 다람쥐인가요? 아, 여기를 어떻게, 또 여기를 어떻게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와, 여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야생 다람쥐 어디서 잡아오신 거예요? 아니야, 잡은 거 아니고 네. 누가 이제 선물해 줬는데. 아, 선물. 근데 옛날에는 진짜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는 네. 산에서 다람쥐도 한번 잡아봤어요. 와, 얼마나 빠르시면 다람쥐를. 와. 펜션에서 토끼도 잡아요. 토끼요? 아무튼 네. 예, 한번 이제 출발하죠. 네. TV 그냥 키고 가나요? 아니. 그냥 장식품 같은데 장식품이 아니에요. 트로피도 네. 외국에서 귀찮아가지고 버려서 버리고 온 적도 많아요. 근데 펜싱 저기 그... 아 이거 남현이가 나 선물해줬어요. 와 남현이라고 써있잖아요. 저 양궁하는 친구는 활 조그만 것도 선물해주고 막 그래요. 신건호 선생님은 어떤 거 선물해주시나요? 뭐 레슬링복 이런 거 선물해주시나요? 그럼 맞아요. 맨날 엄마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 벌써 가는 거요? 응. 응. 갔다 올게. 잘 다녀오셔. 알았어. 응. 어떤 아들이신가요? 신건호 선생님. 우리 아들이 최고의 아들이죠. 최고의 아들인가요? 그렇죠. 자랑스럽죠. 응. 심상치 않은 속도의 발진이다.
그는 지금 레슬링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다.